국민들은 5.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광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거짓말로 뻔뻔하게 골프장에 드나드는 전 씨의 모습을 꼭 기억하겠습니다. 추징금을 비롯해 5.18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. 하루속히 광주 5.18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 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소통에서 여야가 국정협치를 위한 교감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. 이런 소통의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고 정부가 민생 현안을 매우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함께 모인 여야 대표 회동으로 20대 국회가 다시 활력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 열심히 국민과 당을 위해 애쓰시는 저희 당 이해찬 대표께 막말을 퍼붓는 김재원 자한당 의원은 사과하고 예결위원장직도 사퇴해야 합니다.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헌신짝 거리듯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한당이 총선도 치르기 전에 황교안 대표의 무능과 현실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곧 문 닫을 거라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에 마석 모란 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49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.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던 그 엄혹한 1970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.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하루 16시간 일하며 배를 굴던 어린 여공들에게 자신의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서 나눠주던 그 정신은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호영입니다.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이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지난주와 이번 주말에 각각 진행을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. 공통점은 장소가 이제는 국회 앞이라는 거고 이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비롯한 항의의 모습입니다. 우리 당은 남은 두 달 동안 계류 중인 법률, 정책, 예산 등을 처리하기에 최선을 다해왔고 멈춰서 있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빛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. 이상입니다.